라덕순 유튜브. 까주아의 메밀상자. 어제 제대로 읽었어야 한번. 그래서 내용분들은 하루 지나고서 지금 까고 있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20만원 치워서 하는 건 조금 세요. 평소에는 뭐 10만원 한다던가, 끽해봐야 15만원 했지. 20만원 진짜 다 채운 거는 오랜만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련 이벤트를 위해서 재련석을 좀 샀고요. 이번 구성품을 한번 보자요. 요즘에는, 원래는 조금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신템이 항상 껴있어요. 원래 신템 껴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신템이 매번 껴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추세가, 지난달에 제가 예상했다시피, 스킬 섀도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요. 아마 스킬 섀도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밸런스 조정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측할래요? 예상해볼래요? 뇽! 이것들은 이제 구성품. 뭘 사든 까주의 비밀 요새는 다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 필요한 거 사라 이 말이고요. 뽑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이제 보장권들 12재련 무방 막무 보장권, 11재련 막무, 10재련 막무, 9재련 막무, 8재련 막무, 7재련 막무. 이제 7재련부터는 조금 대박이 아닌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확률은 낮은데 가격은 별로 나가지 않는. 뭐 실리폰 나오면 대박이죠. 실리폰 거의 뭐 거의 9억 안 되냐?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강력한 재혼의 정수, 강력한 차원의 정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봉인된 인장 카드가 원래는 구성품에 포함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가짓수가 많아지고 꽝이 좀 많아지고 확률은 확실히 낮아지면서 이제는 요즘에 근몇 달간은 계속 봉인장 2 계속 포함되고 있고 그만큼 봉인 카드들이 가격이 조금 내려져서 장규의 모자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프로모션 때 피흡템이 없어서 낸거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가격만 비싸고 나오기도 힘들고 고재련해야 되고 이거 약간 초보자를 위한 템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핵고수들은 어차피 M읍템을 차야 되는 부위 의상 사셋을 껴서 M읍템을 딴 데서 껴와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상단에서 딜까지 겸하는 좀 고가 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템이 세인트 홀 나왔고요. 레이너클 나왔고 요거 근데 막 엄청 비쌀 것 같진 않은 게 조금 비주류 스킬러들을 위한 템들이고 블레이드 카트라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고가는 아닐 것 같아요. 메이달리스트 이거 좀 별로더라. 블랙잉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스칼렛 드래곤 레더브 이거 그리고 밑에가 스킬 섀도우들이에요. 스킬 섀도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엑스토네이도나 뭐 카트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번에는 수라 시리즈로 폭기 단단단, 천나 단단단, 센탄 단단단 나왔고 호포 단단단.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숍이 나오는데 비숍은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아좀 애매해요. 전투 비숍이야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돈 들여서라도 세지고 싶으면은 이걸 조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글쎄, 막 효율이 좋다던가, 와, 이런 템이 나오다니, 전투비숍 떡상하는가? 라는 템들은 아닙니다. 듀플레, 딴딴딴, 아도라 딴딴딴이 나왔는데, 요 아도라가, 조합을 어떻게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기존 아도라 비숍 6세트 하였는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주덱스 있는데, 주덱스 딴딴딴. 주덱스는 스킬 자체가 좀 쓰레기라서 과연 될지 모르겠고 마그누스도 조금 재밌는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마그누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누구레벨이 99고 아크비숍만 낄수 있다는 거 아크비숍이나 돼가지고 마그누스를 써야 된다는 거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뭐 밑에 내려가서 레인스톰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서운하다 그랬죠. 아니 레인스톰인데 왜 연주계열만 쓰게 해줘. 쉐도우 체이서 어디 갔어? 쉐도우 체이서 까먹으냐? 라고 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도 이거 아마 가격 좀 나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에발이 나왔고 에발 딴딴딴 이거 메탈릭 미녀님 쉴드 추천 감차감차대감차. 이거는 약간 뭐랄까 특화를 해서 쓰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면 몰랄까 막 대중화가 될 만큼 괜찮은 템 같지는 않아요. 진동잔향도 마찬가지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과연 이걸 싸게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적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희망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이에요. 텀을 두고서 두 번째 등장이기 때문에 희망을 너무 비싸서 빨리 풀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겠어요. 내려가면 용맹은 꾸준히 풀리고 있네요. 1억 정도 더
더 비싸게도 호가되는 것 같고요. 지혜 마찬가지로 하지만 용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고요. 밑에 보면은 퍼펙트 사이즈 뚝딱상자 비싼 거, 매직 피어싱 섀도우 뚝딱상자 그냥 그런 거, 피어싱 섀도우 뚝딱상자는 괜찮지 않나? 라고 했지만 검색 안 해봤으니까 님들께서 직접 검색하시고, 헤이스티 섀도우 모르겠다, 미용 쿠폰 똥이고 대충은 괜찮습니다. 섀도우 랜덤 뚝딱상자 요거는 항상 그 고만 것만 해요. 항상 참 안정적인 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3천에서 3,500 왔다 갔다 하고요. 약간 똥 아님 똥들 나오면 괜찮지만 이건 뭐 그냥 대박도 아닌 몇백만원어치들 밑에 쭉 있고요. 뉴 섀도우 큐브 여기에서 금색 나오나? 홀그랜 섀도우 재료망치 이것도 빨간 글씨인데 3천은 안 하는 걸로 1천? 2천 하던가? 알케미스트 완전 똥이고 나비날개 똥이고 스택 감소 포션도 요즘에 이제 스태츄가 계속 풀리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계약의 심장도 한 개만 주니까 진짜 이만한 똥이 없는데 뭐 나머지 다 똥이긴 합니다만 네 다 똥입니다. 예, 다 똥이고요. 종류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도 나오고 기존에 있는 것도 풀고 좋은 것도 섞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약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계산을 해봤는데 밑으로 쭉 내리면은 이제 대표적인 똥들 있잖아요. 요거 뭐가 나와도 똥인 거 얘네들 다 합쳐서 60%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더 낮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똥이 나올 확률이 60%라는 거지. 근데 좋은 게 나올 확률 40%를 결국 뚫어도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려면 엄청 힘들다. 하지만 도박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린 마음가짐 있죠. 남들은 안 돼도 남들은 안 돼도 난 된다. 난 뜬다. 뇽! 아, 뽑아 봅시다. 까주의 비밀 열쇠 딱 20만원 11개에 25,000원씩 20만원어치 이제 뽑겠습니다. 핸들 첫 번째 몇 번 몇 번 88번 뽑을 수 있는 거지. 라피네 뚝딱상자 2 똥이네요. 이따가 까보죠. 독약병 완전 똥이네. 세 번째 계약의 심장 와우 괜찮아 괜찮아 88번이야 약 100번이라고 약 100번이면은 뭐라도 나온다. 섀도우 큐브 쉴드 나왔습니다. 이거 3%인가? 쉴드 3% 외웠네. 대박 그치 뭐. 신비한 메달 저금통 똥이고야 나비날개 똥이고요. 와우 확률이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 월드 이동권 와 진짜 계속 똥이네.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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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님 되게 감사한데 아니에요 안 웃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요 이게 대박을 위한 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릉무릉 섀도우 큐브 아 이 완전 똥이네. 완전 똥이야 완전 초록색 글씨네. 무파 이것도 똥이죠. 5%죠 와우 계속 여기만 걸리고 있거든요. 비맵은 저쪽 큐브 스테이토스 감습 포션 또 5%에 걸렸고요. 섀도우 큐브 아머 무거파 5% 걸렸고요. 클래스 섀도우 큐브 600만원? 500만원 정도 하죠.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뭐 저것도 3% 맞죠? 섀도우 큐브 이어링 3% 야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이. 신비한 메달 저금통 퀘타한 게 아니고요. 어! 뭐 나왔어! 레이너클 나왔대! 레이너클! 좋은 거?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지만? 레이너클 나왔는데 그래도 하얀 노란 글씨예요. 그래도 하나 했네요.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거의 18개 거의 18개 뽑아서 그렇게 나왔어. 또 똥이고 독약병 아 독약병 괜찮아. 나 말고 지금 많이들 까고 있을 거야. 아 근데 진짜 잘 안 나온다. 이거 너무하다. 잘 나오게 설정 해놔야지 좀 사람들이 뽑지. 7일 상자 또 똥이고요. 무거파 또 5% 계약의 심장 5% 섀도우 큐브 3% 짤짤이만 나와. 신메달 5% 이씨 마그누스 신템이니까 그래도 기본 가격은 할 텐데 이제 억소리는 안 나고 빨간 글씨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웨폰이다. 웨폰은 기본적으로 비싸. 세트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템이라서 마그누스 왜 아직 가격은 형성 안 됐나 본데 5,500에도 안 팔리는 거 보면은 뭐 억대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방송 탔네요. 근데 나는 뭐가 나와야 좋은 거야? 실리퐁 아니야? 실리퐁은 솔직히 에바고 실리퐁 안 나와도 용맹이라던가 하다못해 대축이 좀 자주 나온다던가 어차피 3%면 쇠렌뚱이 나온다던가 어차피 3%면 쇠렌뚱 나오면 되잖아. 무거파 5%
플래시 쉐도우 큐브 나왔고요. 한 500-600만원? 월드 이동권 5%, 신메달 5%, 무고손 5%, 쉐도우 큐브 3%, 신난당 무고손 5%, 추천 감사 감사 추천 고맙습니다. 흘기틀기님, 린님 어서오시고요. 쉐도우 큐브 계속 3%, 이게 다 3%짜리거든? 요런거 요런거 다 3%짜리인데 쉐렌뚱 나오면 좋잖아. 3% 또 걸렸어요. 쉐렌뚱 나오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카츄아가 이거 총알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하긴 하거든? 그니까 총알이 없으면 운빨인데 총알 많으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총알 많아도 성공 못하는 약간 그런 걸로 가고 있어. 확률 너무 그 뭐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나비날개 5%, 알케미스트 5%, 무파. 아이씨 너무 심하잖아. 지금 내가 88개 들고 시작했는데 이제 40몇개 남았는데 미친거 아니야? 40개 깠는데 지금 이럴듯한게 안나오네? 40개면 10만원인데? 쉐도우 큐브 3%. 어! 홀그랜드 쉐도우 재력망치 나왔다. 2천만원 정도 나네요. 별로 안기쁘네요. 스테이터스 감소 포션 5%. 괜히 20만원 했나? 그냥 10만원만 할걸. 알케미스트 상자. 홀그랜드 쉐도우 재력망치 2000. 야 안되겠다. 리스 한번 하자. 무파 5%. 아니 이게 어차피 확률 싸움인데 왜 안되지? 어머나 우리 키무님께서 이야 좋은거 나와라 이야 고마워. 아니 이게 어차피 확률이니까 물론 여기가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위에도 걸릴 확률이 있는건데 왜 아무것도 안걸리지? 그럴듯한게 안걸려. 다 3%. 아니 어차피 확률인데 계약이 쉽죠. 소그랜 쉐도우 재련망치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도 이런 거 나오고 했지만 이거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된 애들이고 요거 자체가 너무 세서 비싼 애들이 아니거든? 불안정해. 요거는 그나마 괜찮아. 2천만원 안정된 가격인데 지금 뭐 2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신메달 계약의 심장 신메달. 쉐렌뚝이다! 겨우 나왔네 진짜. 쉐렌뚝 얼굴 보기 힘드네. 3,300. 3,500까지도 팔려, 이거는. 예전에는 그냥 막 까면 쉐도우 랜덤 옵션 뚝딱 사는데 두세 개는 나왔는데, 한 15만원 까면은. 확률 다 뻥 아니야? 똑같은 확률인데 왜 쉐렌뚝만 안 나와.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신메달. 신메달 몇 개요? 7개요. 13만원 정도 깠어. 아돌아, 아돌아. 좋은 거 아님? 좋은 거 아니며?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 그쵸? 6천만원인데 덕순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비싼 거잖아요, 충분히 라고 하실 텐데 내가 이런 이유가 이게 막 거래량이 활발한 템이 아니야. 매물이 없어서 비싼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매물이 없다 이러면은 비쌀만한데 수요는 없는데 매물은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비싼 템? 그래도 가격은 좀 해주는 걸로. 아니 33개 남았동. 쉐도우 큐브 라피네이 뚝딱 상자 2. 쉐도우 큐브 대충 나왔다. 이게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성실한 확률성이 있어? 라비날개 신메달 쉐도우 큐브 3%. 지금 초록색 쉐도우 큐브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가격대가 되게 쌉니다. 몇백만원 500만원 안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주 잘 나오다 보니까. 쉐도우 랜덤 오션 뚝딱 상자 나왔어요. 기본이가 좋아요. 지금 6천만원에 3천이라고 하면 그래도 1억? 2억? 3억까지는 뽑을 수 있나? 3억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지금 20만원 중에 우리는 총알을 믿읍시다. 총알의 법칙 무겁파 신메달 제레미의 미용구부. 제레미의 미용구부 투 따위 확률 쓰지 말란 말이야. 0.5%를 여기 떴으면 어떡하니. 주덱스야.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주덱스 휴즈세도 그래 능력세가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주덱스는 좀 스킬 자체가 쓰레기라고. 이게 안 뜨네. 이번 행아은 망했어요. 아직 21개 남았어요. 라피네 뚜타사 라비날개. 아깝다. 아까워라. 아깝다. 용맹이 나올 수가 있었던데. 아깝다. 아깝다. 까비요. 아깝네요. 이거 어차피 확률이
똑같아서 용맹 나왔으면 1억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기분 좋아졌어요. 아직 18개 남았습니다. 섀도우 큐브 아마 섀도우 랜덤 옵션 뚝딱 상자다. 아, 좀 괜찮아요. 조금 숨 돌렸어요. 완전 핵폭망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반타작은 할 것 같네요. 월드 이동권 계약의 심장 알케미스 상자 스테이터스 감소 포션 상자 많이 까지는 것 같아. 아 진짜 장난하냐고. 아 요번 거 진짜 망했다. 요번 거 진짜 망했어. 적은 확률의 템들이 좀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왔어. 솔직히 나왔잖아. 다섯 개나 나왔어. 몇 개 나오긴 나왔는데 좋은 게 안 나오고 진짜 똥이 나왔네. 이 고대 영웅의 부츠는 쌉니다.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0.5%. 내가 지금 확률이 다 나올 건 나왔는데 안 좋은 것들이 나왔네. 이제 딱 25,000원어치 남았고요. 무고손 님들 봐서 알겠지만 저는 매달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번 달이 특히나 또 5%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 운 없으면 5%로 빠지는 거지 뭐가 아니라 진짜 5%가 엄청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계속 나와 진짜. 계속 너무 똥만 나와. 이거 봐 3% 다 5% 이것도 3% 너무 5% 3%만 나온다. 이것도 3% 어이 뭐야 뭐 나왔어. 방송 떴어. 방송 떴어. 아유 속 터져. 아 확률은 겁대 낮잖아. 내가 확률 낮은 게 나오긴 나오는데 다 똥만 나오네. 이거 봐 0.1%야 0.1%면 이런 거 퍼펙트 사이즈 이런 거 있잖아. 1%면 레인스톰 이런 거 0.1%면 장규의 모자 이런 거 있네. 아 구린 것만 나와가지고 개똥이네. 6개 남았어요 이제. 이거 하고도 상자 까고서 우리 뭐지 팝콘머리 튀기러 가자. 나비날개 신메달 10개 채웠습니다. 와 신메달 11개 채웠습니다. 와 3% 계약의 심장 계약의 심장 6개입니다 우 무겁파 5% 뭐야 다 끝났어? 말도 안돼. 하나 더 사. 아 3개만 더 사. 까쭈의 비밀수 3번만 더 까자. 맹덕 밑줄 수염님 별풍선 4개 너무 좋아. 뭘로 사가? 좋아 신나 신나 20만원 안녕. 말도 안 돼. 20만원이면 진짜 큰돈 아니냐? 20만원이면 그냥 질레면 10억을 살 수 있잖아. 아씨 아우 미치. 아 이거 완전 개똥이 진짜 완전 똥만겜 됐네. 아이 똥만겜 됐네. 이거 게임 다들 접어야겠다. 제 손은 똥이 아닌데 게임이 똥이네요. 아 말이 되나? 마지막 월드 이동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핸들 진짜 근데 이거 개수를 뭐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핸들 실시간으로 보신 입장으로서 진짜 5%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뭐 아 당연히 5%니까 많이 나오겠죠 라고 하실 텐데 그런 것 치고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아니 방송 이거 뭐 비밀 열쇠 행운의 뽑기 방송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난번 건 어쨌나 보자. 5월달 5월달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것도 60%였고 꽝을 60%로 해놓나?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것도 60% 대신 얘네들은 이제 다른 거 낡은 카드첩을 이렇게 섞어놨었나? 그치? 2% 아예 분배를 하면 모르겠는데 맞아 그리고 이번에 6월달 카츠의 비밀상자는 조금 더 신경을 쓸게. 여기서 요게 60%니까 아 요것만 아니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두 번째 방어막이야. 밑에 60%고 요게 이게 완전 꽝이 60% 그리고 1, 2, 3, 4, 5, 6, 7, 8, 9 27% 27%가 꽉 막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0% 20% 이내에 들어야지 이 위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봐봐 확률이 다 1점 몇이 없어. 다 0점 몇이야.
개똥이네요 진짜. 내가 이제 20만원 지르나 봐라. 이제 15만원씩이나 10만원씩만 지를 거야. 아, 아, 이 상자나 까자 우리. 헤이스티 아머 섀도우 휴저 섀도우를 넣고 합하면 헤이스티 웨폰 섀도우가 나온다고? 좋은 거야? 헤이스티 비싸? 헤이스티 아머 휴즈? 그럼 휴즈랑 아머 넣으면은 헤이스티 웨폰 섀도우 나온다고? 헤이스티 웨폰이 비싸? 아, 파란색이라 비싸? 헤이스티 웨폰 나오면은 비싸? 그럼 결국에는 헤이스티 웨폰이네? 헤이스티 웨폰이 1억 정도라고 했을 때 헤이스티 슈즈 1700 더하기 아머 2300, 4000. 근데 상자가 5000이니까 이거에서 이걸로 뽑아가지고 이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니냐? 안 그래? 맞죠? 상자에 넣어서 내가 웨폰으로 만든 다음에 웨폰으로 팔면은 훨씬 더 비싼 거 아니야? 맞죠? 이걸 내가 사가지고 더 찬 넣는다고? 더 남지 않아? 더 남을 것 같은데? 봐봐, 4천에다가 5천 한 7천이라고 쳐도 만약에 내가 싸게 팔아서 9천이라 그러면 2천만원 남지 않을까? 7재련 이상 된? 아, 7재련 이상이구나. 지송, 죄송합니다. 지송. 아, 나는 노작인 줄. 난 노작인 줄 알았네. 헤이스티, 헤이스티. 근데 이거 7재련 하면은 뜨지 않을까? 왠지 내가 하면 뜰 것 같은데? 헤이스티가 좋은 거임? 무한이동 가속화 좋은 건가? 나는 무한이동 가속화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요즘에 이속 보정하는 게 워낙 많잖아. 어쨌든 까볼게요. 이거 말고요. 이건 체제를 해야지 깔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운이 더럽게 없어서 완전 핵 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것들이 뜰 수 있어요. 클래스 섀도우 큐브 꺼볼게요. 야호! 야호! 알케미스트. 와! 망했다. 한 번 더. 야호! 오! 똥인가? 아씨, 망했다. 둘 다 망했네. 본전도 못 찾았고요. 아니야, 클래스 섀도우 큐브는 노란 글씨 안 떠. 자, 이제 섀도우 큐브 쉴드 까볼게요. 쉴드류에서 아크비숍 쉴드 나오면 좋지요. 아니면 블리츠? 완전 좋은데? 야호! 뭐야 이거는? 사하릭 시엔장 나오지도 않네. 한 50만원 할래나? 40만원? 슈즈! 뇽! 잼슨 슈즈! 잼슨은 괜찮지 않나? 잼스톤 슈즈. 아, 정말 싫다. 잼스톤 슈즈. 그래도 이거 쓰는 사람 가끔 있어. 300만원이네. 이거 들고 있어야겠다. 자, 섀도우 큐브 아머. 아머 나왔고. 하나 더. 아머 나왔고. 당연하지. 아머 섀도우잖아. 하나 까고. 아머 나왔고. 아머. 아머. 뭐? 아, 이거 방송 안 떠서 네바 아니냐? 암호만 지금 내가 여섯 개 깠는데? 하나! 파이어볼트! 어, 뭐야?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있었나? 라그에 이런 것도 있네? 이는...